자, 여러분. 이거 뭐, 하여튼 1월달, 2월달은 그, 뭐,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도, 뭐, 이렇게 그런 적하고 상관없어요. 진도는 이제 1월달하고 2월달 진도 나가는 거니까, 그냥 진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제 보고 갑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이제 넘기셔갖고, 괜히 진도 언제 나가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용어, 기본적인 모르는 용어라든가 그 기초만 저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쭉 넘기셔갖고, 언제 어디 보시냐면, 이쪽 등기부의 장부의 보존관리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디에인지 거기 57페이지 한번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56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아파트 등기부예요. 아파트 등기부는 거기 보시면 그 전산처리 등기부 그래서 표제부가 일등검을 표시죠. 여러분 그 나중에 제 뭐, 만약에 저기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요 뒤에 보면 그 우리 요새 등기부 있죠? 옛날에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띄워줬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뒤에 사생활 보호 저거 때문에 등기부를 이렇게 하고 뒤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0페이지에 20쪽에 20쪽. 이쪽이면 이게 요새 등기부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봐야 이제 이렇게 봐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봤죠? 요새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왜냐면 국가에서 종이 아끼려고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맨 위가 그게 일등검을 표시 그래서 표시번호 해놓고 나서 가로열고 전일번이라고 돼 있죠. 전일번. 전일번이 뭐냐면 원본도 일번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원본도.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말소상을 포함해서 띄워달라 하면 다 띄워주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 국가가 종이 아끼려고, 그 유효사항만, 현재 유효사항만 띄워줘요. 요새. 그래서 여기, 갑구 보죠? 갑구, 맨 아래 갑구 보세요. 갑구 보시면, 거기 1번 그래서 가로 열고 전 2번이라고 써놨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순위번호 1번은 보존등기가 원래 목적이 보존등기인데, 거기 전 2번이라 해서 이전등기 써놨죠? 그렇게 있고 원래 원본은 2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등기부가 표제부가 몇개 있어요. 표제부가 그 일동 건물 전체 1층에서 10층까지 그 전체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표제부가 전유 부분 표시 그래갖고 1층에 10으로 내가 살고 있는 표제부 있죠? 표제부가 있죠? 그 표제부가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란 얘기? 두 개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건물 등기부인데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들어와있죠? 거기 대지권이란 말이 들어와있죠? 그 대지권이란 말이 뭐냐면 이 대지권이란 말은 자, 이렇게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토지 위에 뭐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이런 집합건물, 구분건물 있죠? 그럼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자, 지목은 대입니다. 지목이 대란 얘기, 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단독주택 사시는 사람한테 당신 뭐예요? 당신 어디 사냐 물으면 단독주택 산다 그래서 몇 평에 사시냐 물어보면 이 건물 사는 사람은 건평은 생각 못해요. 뭐만 이 땅평수 왜이 땅은 다 자기 땅이니까. 에? 근데 이런 뭐예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연립주택이 이런 뭐예요? 자 이런 다세대 건물은 여기 101호에 사는 사람, 1025호에 사는 사람, 2015, 2025죠? 그러면 이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뭐예요?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든지 자기 땅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대지권. 이 말이 언제 생긴 말이에요? 84년도에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지권이 뭐냐 하게 되면 그 아파트나 이런 뭐예요? 집합건물, 구분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개 있다고 두 개다. 이렇게 오늘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등기소 등기가 필요 없고 그 신청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 어디 보시냐면 이제 등기 신청 절차 그래서. 62페이지. 그 절차 총론 있죠? 절차 총론. 그 62페이지 절차 총론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 총론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첫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일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겼죠? 땅이 생겼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적은, 지적은,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갖고, 이게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어떤 창고에, 창고에 뭐예요? 세금 걷은 걸 곡식을 쌓아둔다, 이런 게. 이 곡식을 쌓아둔다, 그래서 쌓을, 곡식 같은 걸 쌓을 적자예요, 쌓을. 이게 바로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땅에 대해서 뭐 걷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거 세금 걷는 게 이게 바로 지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세금을 거두려면 장부가 있어야 돼, 장부가. 장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 밀에서 땅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뭘 대장을 반드시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 직권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적극적 능력주의 직권 능력이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 100%야 돼. 100% 만들어야 돼.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세금 걷는 게 아니니까 네가 이 부동산을 뭐 해보려면 팔아먹으려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예요. 당사자. 당사자 신청주이다. 그래서 뭐 해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이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말 써있죠? 뭐라고?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는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있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거기 매도인, 매수인, 자 의무자, 권리자 그런 걸 우리가 당사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당사자예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있죠? 촉탁.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일처리를 뭐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권력의 주체로서 세금, 남들보다는 세금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처리한다 그래서 촉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은 뭐 한다고? 등기를 등기 속에서 신청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뭐 한다고?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촉탁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꾸만 써먹으면 돼요. 굳이 뭐 용어집 안 사도 자꾸만 듣고 뭐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촉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구나. 국가기관이 하는 거구나. 어디로? 등기소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등기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관할 등기소가 있어요. 이렇게. 자, 관할 등기소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일반 개인들이 뭐예요? 개인들은 뭐 한다고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기관은? 아, 국가기관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뭐 한다고 이거? 등기소로 뭐 한다고? 촉탁한다. 이렇게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해. 물론, 국가기관이, 자, 누구 법무사 시켜서 등기해도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뭐 한다는 게 빨리 일처리 빨리 하려고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걸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국가기관은 뭐 한다고 촉탁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하여튼 쉬는 시간에 모르시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취미는 없고 질문 받는 게 취미니까 자주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당사자 신청 광고 속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그 제목만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거기 그 신청주의 예외에 그래서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고 직권하는 게 있죠. 직권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 있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등기관이 그 66페이지 등기관이 뭐예요. 명령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게 67페이지 있죠. 67페이지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67페이지에 자주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 67페이지고 1번 등기 신청 적격 있죠. 별표합니다. 그걸 별표해주세요. 등기 신청 적격이 중요해요. 자, 적격이 중요한데 가로열고 뭐라 했어요? 등기 명의 적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등기 명의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명의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죠? 신청 적격이 중요합니다. 적격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등기신청 적격이에요. 등기명의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등기명의란 말은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과 뭐예요? 사람과 법인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주민등록 신고하는 사람 있죠? 출생신고한 사람 있죠? 무조건 다 등기부상에 명의인이 가능해요. 이름이 올라간다죠. 근데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회사 있죠. 그 은행 있죠. 다 그렇게 다 법인이에요. 이렇게 다 법인이다.
죽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 빌리면 저당권자가 누가 되냐면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뭐예요?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 그 이름이, 등기부상에 이름이 법인차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 되는 게 뭐예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 비법인이에요, 비법. 비법인이 뭐예요, 비법인이? 문중, 종중, 교회, 사찰, 친목회 있죠, 친목회. 동창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다 뭐라고 이게? 이게 바로 다 비법인이에요. 비법인은 법인이 아니니까 비법인이니까. 비법이니까 일단 그 우리가 특히 종중당 같은 경우에 비법인으로서 뭐예요? 총유 재산으로 등기를 못 하다 보니까 장손 장자 이름으로 등기하다 보면 장자가 죽으니까 장손이 내 땅이다 하도 말이 많았어 옛날에 신분지상이 말이 많다 보니까 하수없이 우리 법에서 이 비법인은 이 비법인 그 명의로 뭘 인정해줬어요? 그 명의로 신청 적격을 뭐 했어요?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습니다. 그 명의로 적격.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누구 이 갑의 땅을 누가 이 종중이 이 땅을 뭐예요? 취득을 해서 거기에 취득을 해서 그 땅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종중묘를 다 이장을 하고 거기다 또 이제 뭐예요? 종중원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제사 지내러 오니까 집도 짓고 그러려고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2번에서 2번하죠? 2번하면 여기 이제 명의를 매매를 해갖고 명의를 뭐로 쓰냐면 김해 김씨면 뭐라 써요? 김해 김씨라고 이렇게 써요. 김해 김씨 종중 명의로. 이 종중 명의로 그 명의로 김해 김씨 명의로 그 명의로 쓴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수님 문중이 뭐냐고 물었는데 문중은 종중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해 김씨 그 석성공파 뭐예요? 사면파 이런 식으로 그파 있죠 파. 아 그게 바로 문중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요. 쓰면 안 되니까. 하여튼 비법인은 자체 명의로 이렇게 뭐예요? 이 사람이 권리를 종중의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자가 되고 종중이 팔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이제 얘기해서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등기 뭐가 될수 있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될수 있는 뭐예요? 권리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67페이지에 그 적격 꼭 별표 주시고 자, 거기 동그라미 뭐라고? 자, 동그라미 3, 쌍가로 3번에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쌍가로 3번 등기 인청 적격이 뭐가 되는 자? 문제 되는 자 이렇게 써 놨죠? 문제는 써 있는데 거기 넘겨 보시면 거기 68페이지에 거기 태아 나오고 쭉 나오죠? 태아는 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안될 것이고. 자, 거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래서 거기 자, 뭘 보자 이게. 거기서 보시면 자, 몇 번에 그 1, 2, 3, 4번 있죠? 1, 2, 4번, 1, 2, 3, 4번 있는데 자, 특히 그 예. 그 쌍가루 몇 번에 있는 거기 쌍가루 자. 종중 등기에 대한 자, 거기 쌍가루 2번 있죠? 거기 쌍가루 2번에 거기 출제. 쌍가루 출출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쌍가루 반가루 2번이죠? 거기 반가루 2번에. 반가루 2번에 보시면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만약에 뭐예요? 대표자는 대리를 신청하는 건데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가 권리자가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예요? 그 비법인 자체의 그 김해김 씨라는 그 명의로 그 명의로 팔아 그 사람 이 김해김 씨가 팔면 의무자고 김해김 씨가 사면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주의해 두자. 그걸 좀 주의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그걸 주의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학교 있죠?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요.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해야지. 자, 그다음에 그 민법상 조합 있죠? 특히 이 민법상 조합이 나와요. 자, 이 민법상 조합이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는데. 민법상 조합은 자, 조합은 자, 이 민법에 반한 성질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라니 계약. 계약이니까 인격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니까 이 민법상 조합은 자, 조합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조합 명의로 뭐예요?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점. 조합원 이 조합원 뭐예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명의 있죠? 합의 명의. 합의자 갑, 합의자 을 있죠? 합의 명의로. 이렇게 합의 명의로 등기해야지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특별법상 조합 있죠? 농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업동조합, 법인체예요, 법인체. 그건 조합을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뭐라고 시험 문제 지문에 뭐라 나오면 민법상 조합이란 단어만 등장하면 자, 일단 없대요. 자, 원칙적으로 없다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가지방자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꼭 암기할 것은 자,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는 비법인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민법상 조합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자죠. 자, 넘겨 보세요. 자, 넘겨 보시면 몇 페이지에 그 70페이지 있죠? 올해 이제 시험에 나긴 나왔는데 일단 거기 자, 문제 보세요. 70페이지 위에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뭐라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그랬죠? 없는 거랬죠? 그럼 거기 보시면 거기 3번에 보시면 재단법인 가불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고등학교 나오죠? 그 학교 명의로 하면 안 된다니 병정고등학교 명의로. 누구 무슨 명의로 해야 되니까? 재단법인이잖아요. 법인은 법인체니까. 재단법인 가불이 소유권자다. 가불이. 에? 가불이라고 소유권을 가불로 써야지. 누구라 쓰면 안 된다고? 병정고등학교 고등학교 명의로 하면 안 된다니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등기신청이 나오죠? 그 신청이 나오는데 일단 원래 원칙은 항상 그래서 누가 하고 의무자 권리자하고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항상 누가하고 법에서 얘기했지만 등기는 뭐예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예외가 뭐라는 게 예외가 단독 신청이에요. 예외가 공동으로 할 수 없을 때 단독 신청하는 거 있죠?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71페이지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사례가 나오죠? 사례가 나오는데 자 일단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런 게 있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공동 자 일단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이게 만약에 뭐예요?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실체법적 권리자 의무자예요. 자 그럼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갑 2번 뭐예요? 잊었는기 뭐라고? 을 그럼 이건 이제 등기법에 등기 절차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적 권리자 의무자 이제 그걸 한번 자 지금 설명한 거 이해 못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매매계약은 뭐예요? 을은 갑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민법 186조에 매매 계약을 맺으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시대니까 등기청구권이 발생해요.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그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얘가 갑한테 요구를 하죠. 요구하는 권리니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등기해달라고 법에 써 있으니까 등기청구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얘는 뭐예요?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답답하죠. 계약 맺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등기하라고 소송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등기인수청권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청권은 얘가 을한테 해가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채권자야.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청구권은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인데 인수청권은 등기해가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민법. 민법 404조가 뭐예요? 404조가 채권자 대의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등기청구권이 생기니까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니까 이 실체법상의 뭐예요? 등기 권리자죠. 실체법상의 요구하는 사람 등기 권리자예요. 근데 이 등기부에 기록을 하죠. 등기부에 뭐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에 뭐하는 사람하고 기록하는 사람하고 이게 구별되죠. 신청하는 사람은 실체법상의 권리자. 기록되는 사람은 뭐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 아,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맺었는데 병이란 놈이 갑한테 뭐라고? 네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얘한테 손해배상해주려고 네가
1천만 원 손해배상 해주고 내가 그것까지 해주고 내가 사겠다. 그 계약을 위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다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을이란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달라고 등기를 뭐예요?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청하니까 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근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은 뭐라고 이거? 절차법상의 권리자에 되겠죠. 구별되죠?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대리 들어보세요. 대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대위 대리 들어보셨어요? 아, 살면서 들어온 거 이제 대위 대리 들어봤죠? 어?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뭐 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럼 요거를 보잖아요. 요거를 인수청구권.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등기를 안 하니까 소송을 해서 등기를 해가라는 인수청구권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위라는 것은 자, 이 갑이라는 채권자가 채무자. 그러니까 그 민법 404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권리 행사를 뭐예요? 대신할 수 있다. 대위로 할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이게 대위할 수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채무자의 권리, 이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 행사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가는 거죠. 안 해가니까 이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인수청구권에 의해서 이을 앞으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민법 404조, 민법이 뭐예요? 이 민법이 이게 실체법이죠. 이 민법 올해 시험에 나온 게 그거예요. 민법 404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절차법상 권리자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자로서 누구 을을 위해서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이 갑이 등기를 해갖고 여기다 뭐예요? 을 앞으로 등기해 주고 여기다 이제 뭐라 쓰냐면 채권자 뭐라고 대위 그래서 이렇게 갑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절차법상의 권리자.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절차법상의 권리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사람. 얘는 뭐 해준 사람이 지금? 얘가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 해준 사람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이거? 실체법상의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하고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항상 같지는 않아요.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채권자 대인청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예? 아, 이게 그게 어려워요. 이게 법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런 대위 신청에서 다를 수가 있다. 뭐 하는 사람하고 뭐 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 항상 같은 게 아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뭐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올해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이게 나온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을 따질 때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이렇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별하시고 자 넘기세요. 자 72페이지 거기 공동인증의 예외 단독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별표에서 72페이지 공동인증의 예외 단독 신청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못할 경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공동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공동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했냐면 거기 자 단독 신청 중에 뭐예요? 판결로 이렇게 뭐예요? 판결로 자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 누구 부표하고 뭐예요? 등표가 가보인 뭐예요?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멸시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자, 이거 좀 외우셔야 돼.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암기 방법 여기 암기 방법에 뒤에 뭐이 35페이지 여기 뒤매 35쪽 보세요. 35쪽 보시면 그 35쪽 보시면 거기 맨 위에 거기 6번에 무대가 사익감으로 그거 나오죠? 35쪽 위에. 그죠? 그맨 위에, 그때 맨 아래 11번 보세요, 11번. 그 11번 보시면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표 나오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게 단독 신청이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 판결로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누가 부표하고 등표라는 사람이.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몇 시 시켰다. 아예 남한테 뭐 해놓지? 신탁 해놓지? 이런 게다 단독 신청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를 안 해주니까 판결받죠? 얘가 등기 안 하니까 을이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 있는 길을 이행하라는 판결받죠? 등기청구권이죠? 얘가 등기 안 해가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가라고 요구하는 뭐예요? 자, 인수해가라는 뭐예요? 판결받죠? 그러니까, 자, 등기를 안 해주면 뭐할수 있어요? 소송을 해서 이행 판결을 받고 할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받죠? 그 다음에 이제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이게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논에다가 집적되든가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표제부의 표시 변경 단독이에요. 소유권자만이 해. 그 등기 명인 있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등표가 뭐냐면 등기 명인. 등기. 등기 뭐예요?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임동 백번지에 살고 있다가, 자, 어디로? 자, 예컨대. 자, 경기도 고양시, 자, 경기도 고양시 동구 뭐예요? 동구. 정발상동 백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1번. 2번 뭐라고? 2번 등기 뭐예요? 명인의,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그 중에 하나 일부 뭐만 주소지만 바꾼다. 주소지만. 그래서 어디로 이사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임동에서 경기도 뭐예요? 경기도 고양시. 자, 고양시 동구 정발산동 111로 이사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뭐만 지면 돼요? 지금 이제 을은 고양시에 살고 있죠? 일산에 살고 있죠? 근데 아직 등기부는 서울로 됐으니까 불일치하죠? 전부가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하니까 이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등기라 한다는 얘기예요. 변경 등기다. 고쳤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변경 등기를 누구만이? 이 등기 명인만이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하고 등표가 갑오인, 가등기고, 보는 보존등기고. 혼동이에요, 혼동.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혼동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게 혼동이에요. 혼동이라는 것은 헷갈리는 게 혼동이 아니라, 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물건 하나에 일물일권이에요. 일물일권이 원칙인데, 그죠? 일물일권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갖는 건 상관없어요. 왜? 소유권자가 사용수익 처분을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수익만 남한테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에 한 사람이 권리를 하나만 가져야 되지,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야. 그 아들내미한테 뭐예요? 돈 준달라니까 요즘 쿨한 아들을 뭐라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버지. 저한테 돈 빌리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세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 해줬어요. 치사한 자식 하면서 이렇게. 1번 뭐라고?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치사한 새끼야. 그렇게 키워준 게 얼만데. 돈 빌려달라니까 저당권 등기해달라고. 근데 그 충격의 원인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민법 997조에서 아들내미는 뭐가 되는 거인지. 소유권 취득이 됐죠? 상속받았으니까. 그럼 이 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권리를 몇개 갖는 거지? 두개 갖죠? 뭐하고? 저당권하고 소유권 두 개를 갖죠? 이런 걸 우리가 혼동이라 해요. 두 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하나의 저당권은 뭐 하면 돼요? 저당권은 단독으로 말소하면 돼요. 그 혼동이 단독 신청해. 그래서 혼동하면 혼단. 혼동하면 뭐예요? 혼단독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혼동이면 혼단독이구나. 혼단, 혼동, 혼단 이게 수용해요. 차차 이거 단독이고. 멸실신탁 이게 다 단독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상속과 관련해서 유언에 대한 증여가 있어요. 유증이라고 써있어요. 유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사람이, 병원에서 있죠? 천장 쳐다보면서, 변호사 입에,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뭐해? 부동산 주라. 이게 유언의 한 층이에요. 이게 유증이에요, 유증. 이건 공동이에요, 항상. 무조건 증자들 하면 공동이에요.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는 무조건 공동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거기. 어디 있느냐, 그게. 자, 거기, 그 73페이지 있죠? 맨 위에 상속에 한 등기죠? 73페이지 맨 위에 상속에 한 등기 나오죠? 거기 유증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유증 나오죠?
포괄승계에 대한 등계인청 공동이라서 있죠. 줄 치세요. 그 유증 포괄승계에 등계인청은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분하고 을이라는 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시고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행위 능력을 상실하든가 사망하셨어요. 만약에 갑이란 분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아까 그랬죠?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민법 997조에서 을이 자 병이라는 자식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등계해주는 거예요. 이걸 자 이걸 뭐예요?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인 척 그렇게 얘기해요. 공동이에요. 자 병하고 을하고 공동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았으니까 얘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이렇게 누가 앞에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원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넘기는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병이 해준다. 포괄승계인 자식이 해준다. 이렇게 그게 포괄승계네. 공동이에요. 자 유증하고 뭐라고 포괄 뭐예요? 승계인에 의한 신청했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공동이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부동산 표시 변경 중에 자 거기 기타 있죠? 그 73페이지 맨 아래 기타. 거기 기타 바로 옆에 보세요. 기타. 거기 그 73페이지 맨 아래 그 기타 바로 옆에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죠? 그거 줄쳐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권리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뭐라고? 공동이다 써놨죠? 그게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권리 변경이라는 건 부동산 표시 명의자의 표시병은 표시 변경은 부동산 소유자만이 단독. 요건 명의자만이 아까 이사 가니까 단독이 한다 했죠. 명의자만이 하는 거지 자기가 서울에서 고향시로 이사 왔으니까 자기만 하는 거죠. 근데 권리 변경이라는 거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권리 변경이라는 게 뭐가 권리 변경? 아니, 권리 변경이 뭐가 권리 변경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전세금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4천만 원이든 전세금이 4천만 원입니다.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원이죠? 그럼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한테 야, 전세금을 2천만 더 올리자. 그 2천 올려서 얼마를 하자는 얘기예요. 6천만 원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6천만 원. 그럼 2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2천만 원을 더 줬어요.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재계약을 맺어갖고 얼마 됐어요? 6천이 됐죠? 근데 등기부는 얼마나 됐어요? 이거 4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일부가 불이체하죠. 전세금이 고쳐야 되겠죠? 두 사람이 재계약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여기다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래서 얼마로 고쳐야 돼 이거 6천으로 이렇게 고치고. 이게 지우죠? 왜? 근데 부기 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이렇게 6천이구나. 이걸 알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사람이 공동이에요. 권리 변경은 공동이니까 표시 변경은 단독인데. 무슨 변경은? 권리 변경은 공동이다. 무만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이것만은 공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단독 신청을 좀 외워두시고, 이렇게 뭐예요? 아, 공동으로 하는 거세 가지 정도만. 유증?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권리변경. 요거는 아 단독이 아니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처음 들어갖고 그게 이해한데도 당연한 거지. 그걸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걸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해 안 된다고 막 실망하고 그럴 거 없어. 이거 한 최소한 5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넘기세요. 넘기시면 그 포괄승계는 방금 봤고 쭉 넘기시면. 자, 전자신청 요새 잘안 나오니까 그것도 넘기세요. 잘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여기 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등기인청에 필요한 정보 얘기입니다. 등기인청에 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보인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등기필 정보가 나왔는데 뭐 한동안 한 10년 안 나오다가 10년 정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인감증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등기필 정보가 뭐 기본적인 건 했어요. 근데 그 등기필 정보 자체만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응용을 했어요.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서 받는 거 그걸 혼합해서 내봤어요. 혼합해서. 조금 응용적으로 이제 혼합해서 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의무자가 내는 것 중에 이제 등기필 정보하고
인간명이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뭐예요? 일단 우리는 뭐예요? 자, 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뭘 작성하냐면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신청서, 자, 우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신청,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신청 정보죠? 시험 문제 나올 때 신청 정보라고 나오기도 하고 신청서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뭐예요? 신청서에는 뭐가 있고 이 부동산 표시를 쓰고 부동산 표시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있죠? 원인 예컨대 만약에 2019년 12월 뭐예요? 자, 11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연월일과 뭐예요? 등기 원인과 연월 매매라는 원인 쓰고 이전 등기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의무자가 누구고 갑이고 권리자가 뭐예요? 을이고 여기다 이제 부동산 표시 예컨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뭐예요? 대 4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신청서를 꼭 쓰고 그 다음에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지 등기관은 모르니까 여기다 뭘 저 제출하냐면 이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자, 이전 등기 했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끔 한 원인 행위가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했어요? 여기다 매매 계약을 써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등기 원인, 두 사람이 원인 행위를 한 뭐예요? 원인 행위란 뭐가 있어요? 증서가 있겠죠? 서류가 있겠죠? 이걸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증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을 뭐라 얘기한다고?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 아니면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지 등기관은 아예 보지도 못했으니까 니네들이 매매계약을 맺었으면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내라는 게 뭘 내라고? 매매계약서를 내라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등기관은 뭐예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사람 불러다가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서류를 내야 돼. 서류. 이런 서류를 내야 돼. 서류. 그러니까 이 의무자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맺고 얘한테 진정으로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입으로 등기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내라는 게 서류를 내라는 게 서류.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만약에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신축 건물을 짓고 자기가 이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했죠? 맞췄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마쳤다는 등기필 정보를 줘요. 이게 등기필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우리 책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책에 책에 어디서 나오냐면 뒤쪽에 어? 어디로 사라졌어? 발수 등기, 등기필 정보. 아, 여기 있다.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94페이지 오셨죠? 그게 바로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집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그럼 등기필 정보 보시면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거기 네 번째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죠? 거기 부동산 고유번호 줄 치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부착 기준선이 그 스티커, 선생님 집에 가시면 집문서 보면 거기 스티커 있죠? 요즘 아파트 요즘 산 거니까 스티커 있잖아요. 거기 스티커 띄워보면 거기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죠? 그 세 가지 번호. 고유번호, 비밀번호, 일련번호 있죠? 거기 비밀번호, 글자 보이시죠? 일련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50개예요. 그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요거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만 내는 거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제 뭐예요? 권리를 취득할 때 이걸 받아요.
등기소에서. 근데 내가 집을 팔아먹으려면 이때는 내야 돼, 이제. 이 갑이. 갑이 이제. 그러니까 받을 때는 어서 받고 등기소에서 권리자죠? 얘가 권리자가.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 갑이 이제 집을 팔려면 내가 집을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한테 그 서류를 내야 되니까. 등기관이, 그러니까 이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고유번호는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요. 남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등기소만 알잖아요, 지금. 등기소에서 발행한 거니까. 그거를, 이 번호를 어디다 쓰냐면, 자, 보세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신청서. 자, 거기 85페이지 보세요. 아,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 86페이지의 그 뒷면입니다, 그게. 신청서 뒷면이에요, 그게. 그 신청서 뒷면에 보면 중간쯤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중간쯤에 뭐라 되냐면, 그, 자, 신청, 등기 신청 수수료 아래 거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써있죠, 등기무자의. 그거 출치세요. 등기, 제목, 의무자의 뭐라고? 등기표 정보. 그래서 번호가 몇 개 있어요?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딱 세 개 쓰게 돼 있죠? 어, 그래.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 신청서를 만약에 이 신청서 받았잖아요, 등기관이. 받으면 그걸 딱 쳐다보면, 아, 그 번호,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 비밀번호 딱 자기네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이거.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의무자가 내는 서면 중에, 내는 뭐예요? 내는 서면 중에 뭐하고 이거. 이 등기필 정보 있죠?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보세요. 의무자는 반드시 뭘 찍어야 되냐면, 인감도장을 찍어요. 인감도장. 그 인감도장은, 해도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 띄는 건 아시죠? 그걸 떼다가 여기다 붙여야 돼요. 여기다. 어? 그러면, 여기다 뭘 붙여요? 인감증명을 붙여요. 자, 그러면, 주민센터 가서 인감도장 찍으면, 그 인감증명의 이 도장하고, 요 도장하고 누가 등기관이 확인을 해요. 그러면 등기관이 확인한 다음에 아하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무슨 의사가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하는 걸 뭐예요? 확신이 들면 그때서 이제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가 자 확신을 하게 되면 이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1번 소유권 뭐 줬는기 갑 그 다음에 2번 잊었는기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이렇게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한다. 그럼 이 등기가 뭐예요? 진정한 등기다. 등기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의무자라고 하는 갑 있죠? 얘가 파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건물 짓고 보존등기 하는 건 얘가 권리자예요. 근데 얘가 왜 의무자가 됐어요? 이제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하는 거니까 파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무자가 됐는데 의무자는 꼭 뭘 내라고 이 등기필 정보하고 뭐예요? 인감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 2020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가 나올 차례인지 인감증명이 나올 차례이니까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건 누가 내는 서류라고 의무자가 내는 서류다. 의무자가 내는 서류니까 자 이렇게 의무자가 낸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해 두시고 그걸 좀 한번 그것만 한번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자, 몇 페이지에 90페이지 있죠? 90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90페이지 3번에 3번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래서 그 3번 앞에다가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합니다. 올해 나왔는데 내년엔 이게 한 10년 만에 한번 나왔어요. 그렇게 10년 안 됐구나. 10년 안 됐고 지금 한 9년 만에 한번 나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와갖고 안 나올 건가 말 건가 많이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나왔어요 한번 이해는 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그래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이해는 해주셔야 돼.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라고 권리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의무자가. 그래서 거기 일단 등기필 정보는 절대 뭐예요? 맨 아래 절대 올해 시험의 답이 그거예요. 몇 시 됐으면 재발행을 안 해, 다시 안 만들어준다 다시. 응? 자, 그러면 거기, 자, 쌍가리 1번 등기, 자, 여기 90페이지에 거기 3번, 큰 제목 쌍가리 1번,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가 그의 권리 취득 당시 등기소에도 적법하게 겨부받아 소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 하고 나서 보존등기 마치고 나서 갖고 있다가 이거를 뭐예요? 을한테 뭐 하려면 집을 팔려면 아까 있죠? 거기 신청서 이 뒷면에다가 등기필 정보 있죠? 번호 몇 가지? 세 가지를 뭐예요? 써서 제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누가 내는 거다? 등기소에 낼 때는
의무자가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누가 받고 권리자가 받아서 낼 때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다. 의무자가. 어? 의무자 내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자 거기 그 밑에 뭐 가등기 이런 거 필요 없고 거기 91페이지 보시면 1번 원칙 그랬죠? 의무 자 원칙 그래서 의무자 법정대리 직접 출석한다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 2번 예외 그래서 등기별 정보가 몇 시 됐을 때 있죠? 몇 시 됐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자 의무자가 있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는 거죠. 근데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뭐예요? 안 내는데 가장 단독으로 신청할 때 안 내는 게 보상부 뭐예요? 보상부 명판관 있죠? 명판관 한마디로 뭐냐면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등기 명인이 서울에서 고양시로 이사 이렇게 단독일 때는 누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낸다 그 얘기 지금 낼 필요 없다는 게요 보상부 명판관 관공서 안 내고 낼 필요 없다는 게 판결일 때 안 내고 근데 물론 승소한 의무자는 이 승소한 의무자는 갑이 의무자죠 이 사람이 얘가 안 해갖고 뭐 얘가 얘를 위해서 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 이때는 단독이 돼도 의무자니까 낸다는 게 아 그거 지금 외울 거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몇 시 됐다는 잊어버렸다는 거 그 지금 집문서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보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집 샀으니까, 집문서. 이 등기필 정보 이거 아까 그거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지금? 캐비넷에 넣었어요? 아니면 책꽂이에 보관하고 계세요? 안 잊어버리셨죠? 어떤간에 집에 계시죠? 예, 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몇일 했으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재개업은 절대 안 돼요. 다시 안 만듭니다. 방법은 딱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선생님 직접 가시든가, 직접 출소하든가. 출석하든가. 만약에 바쁘시면, 예, 여기 법무사 사무실이 어디 있죠? 여기 그 근처에 있나요? 도담동에 있어요? 어진동에? 아니, 법원 쪽에 있겠죠? 하여튼 법무사 사무실이죠? 그 법무사 사무실 가갖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그 변호사라든가, 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가 만약에 뭐예요? 이 대리인이라면 돈 뭐예요? 한 5만원에서 7만원 주고, 예, 확인 정보를 받는 확인 정보. 확인 정보 받으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 있죠? 아닌 사람 아닌 대리인 있죠? 임의 대리인 그 이외 임의 대리인은 뭐예요? 뭘 받아서 자, 그 의무자가 작성한 신청서 부분에 공증을 받죠? 공증 받아서 공증 부분을 제출하면 돼요. 방법은 딱 몇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거? 증 인 석을 출석해서 뭐예요? 신분증 게시해서 조속금에 대는 조속.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래서 뭐라고? 증인석을 조사하라. 분실했으면 뭐라고? 증인석을 뭐라고? 조사하라.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한 9년 전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유증 있죠? 유증. 잘 모르시니까 한번 그 복골복입니다. 유증은 유언에 한 증여잖아요. 유증으로 이전 등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 등기필 정보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유증은.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원래 모르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낸다 안 낸다 복골복이 50대 50입니다.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단독이라 했어요? 공동이라 했어요? 공동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내야 돼요. 공동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 하죠. 저 죽었을 텐데?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해줘야 돼요. 항상 공동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시험 봤다는 절대 못 맞습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이. 그 이해를 딱 하면 무조건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요.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항상 그냥 머릿속에 무슨 자 들어가면 증자 들어가면 무조건 공동이다. 증자 들어가면 공동이다. 공동이라면 항상 의무자가 있으니까 뭘 내라고 등기부 정보를 내야 된다. 이걸 자꾸만 반복적으로 듣고 하셔야 돼. 하여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